오케이. 안녕하세요. 와우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취준생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 특히 영어 시험이 없고 시험 과목 수가 적어서 인기가 높은 조리직 공무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실제 조리직 공무원분들의 생생한 합격 스토리가 많은 수험생 혹은 예비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조리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와우웨듀의 2019년 최종 합격생분들의 합격 수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경남교육청 조리직에 최종 합격하신 30대 주부 미선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조리직 합격생입니다. 이렇게 합격 소개를 쓰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저는 2019년 2월부터 조리직 공부를 시작했고요. 이 시험에 대해 알아보는 도중 네이버 카페인 조준사를 알게 돼 와우고시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먼저 인강을 패키지로 등록했고 1회동만 하자 마음먹고 아파트에 있는 독서실을 등록했습니다. 독서실에 엉덩이 붙이고 앉는 훈련부터 필요하더라고요. 어찌나 앉아있는 게 조미 쑤시고 책만 펴면 잠이 쏟아지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되고 주부다 보니 신랑을 보내고 아침만 먹고 독서실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안 나가져서 꾸역꾸역 1회독을 했고요. 2회독을 할 때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도 쳐가며 배속을 늘려서 회독했습니다. 시험이 6월이라 회독을 늘려서 익숙해지고 또 암기해야겠다 싶어서 5회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인강을 배속으로 빠르게 듣고 강의에서 주는 문제를 풀고 또 틀린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그어가며 혼자 회독할 때 눈여겨보고 외웠습니다. 설거지나 청소할 때도 인강을 틀어놓곤 했습니다. 점수가 안 나와서 지금 공부하는 게 틀린 건가, 제대로 하는 게 맞나, 혼자 걱정도 되고 불안함이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만 하지 말자,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 준비하면 되지 뭐 하면서 혼자 마음을 토닥이면서 요약집과 문제집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5월 중순부터는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모의고사집을 샀어요. 매일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고 틀린 것은 찾아서 보고 외우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려니 참 힘들었지만 보고 또 보고 입으로 중얼중얼 외고 쓰고 하다 보니 어느새 70점, 80점이 나왔고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가끔 조준사 카페에서 알게 된 같은 동네 사는 조리직 동무를 만났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힘든 점, 막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스트레스도 풀었어요. 혼자서만 공부하다가 같은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많이 의지가 됐습니다. 친정 시댁 경조사도 생신 명절 말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또는 2, 3일 다녀오면 다시 독서실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가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친정과 시댁 그리고 신랑이 참 많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직 연수도 안 가고 일을 안 해서 합격한 게 꿈인가 생신가 싶습니다.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책을 본 게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싶었습니다. 조리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시험 치는 그날까지 포기만 하지 마시고 꾸준히 인강교재 보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물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주말에 친정과 시댁도 안 가고 밤에 신랑과 데이트도 안 나가고 말이죠. 힘들게 공부한 시간들 잊지 않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합격을 위해 포기할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끝까지 책을 놓지 않았던 미선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지인의 추천으로 와우웨듀 인강을 수강하고 전남교육청 조리직 경력채용에 최종 합격하신 영덕님의 사연입니다.